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의 반등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3분기 실적 결과로 나타난 은신료 업종의 이익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잠시 최근 시장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장의 하락과 조정을 유발했던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세로 반전된 가운데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제 유가도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반등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가 향후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시장 친화적인 신호로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연준 12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5월에도 가능할 수 있고 내년 금리 인하 횟수도 4차례 가능성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달러 강세도 주춤하는 모습인데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밑으로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 역시 허들이었던 106 수준을 하회한 104 초반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려감 있었던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 모두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 초까지 악재가 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11월부터 뚜렷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도 긍정적인데 11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 5천억 원, 코스닥에서 8,300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을 순매수한 것은 올해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아직 11월이 다 지나가지 않아 좀 더 추이를 살펴야겠지만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 따른 연말 산타랠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매도까지 금지되면서 이제 시장은 새로운 투자 가능한 업종을 찾기 시작했는데 3분기 실적에서 뚜렷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는 음식료 업종의 상승세가 진행 중입니다. 음식료 업종의 시장 기대 음식료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바탕에는 그동안 진행된 가격 인상과 주요 원재료인 곡물가 하락이 동시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주요 곡물 중 하나인 밀 가격은 작년 5월 고점 이후 50% 가까이 하락해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업종 내 종목인 하이트진로가 14%, CJ제일제당이 11%, 삼양식품이 21% 감소하면서 음식료 업종 내 종목들 상승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가격 인상을 단행한 업체가 있을 정도로 제품 가격 인상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가격 인상이 더해 비용 감소가 나타나며 마진 스프레드 확대했다는 실적 회복세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추세가 상승으로 진입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이 많은 음식료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는 3분기 컨센서스를 56% 상회하는 영업이익 435억 원을 기록했는데 맥주 신제품 켈리가 26% 시장 점유율로 안정화되는 중으로 판매량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마케팅 비용은 작년에 경쟁사의 새로운 소주 출시로 경쟁이 심화되고 켈리 맥주 신제품 출시로 홍보 비용이 크게 증가했었지만 이번 3분기에는 마케팅 비용 증가율이 7%로 크게 축소되면서 수익성 상승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분기에도 실적 안정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11월에 단행된 소주 가격과 맥주 가격 인상에 더해 연말 회식과 모임이 잦아지는 계절적 특수 성수기도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판매 가격은 상승하고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점은 마진 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구간 진입을 의미하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시 향후 실적 추정치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주가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중기적인 추세 상승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어 눌림목 매수 접근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의 3분기 실적은 내수 가공식품의 판매량 회복과 해외 가공식품 매출 역성장세가 나타나며 매출은 전년 대비 2% 감소, 영업이익은 12% 상승하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전망은 원재료 가격 안정에 좋은 실적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경기 둔화로 글로벌한 내식 수요 확대가 동사 실적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K푸드 저변 확대에 따른 미주 지역을 포함한 해외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 기업 가치 평가에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초입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하이티진로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4분기 출고가 인상과 연말 특수가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으로 미주 지역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